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의 6라운드 대결. 정말 굽이굽이 넘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네. 자유투가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전자랜드가 자유투만 차곡차곡 넣었어도 그래도 이제 팀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네. 슛이 두 팀 모두 잘 안 들어가면서 결국 감독들이 경기를 풀어가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3쿼터에서 넣은 득점이 똑같네요. 그러면서 한 점의 리드 삼성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4쿼터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좀 외곽 슛, 자유투. 오늘 경기가 중요한 그런 3점 슛이라든지 네. 턴오버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외곽 슛과 자유투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제 외국인 선수 한 명 출전이기 때문에 라틀리프 그리고 브라운 선수의 대결 중요해 보이는데요. 양 선수가 라틀리프 19득점, 브라운 17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더블더블. 4쿼터입니다. 파울 나왔습니다. 브라운 반칙 3개째. 라틀리프에게 공이 들어갈 때 앞서 좀 차단하려다 보니까 네. 파울이 나옵니다. 브라운 선수가 파울이 많아지면 좀 도전할 것 같아요. 문태현 도전. 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쿼터는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찬희 앞선에서 이관희가 뺏으려고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파울이 나오는데요. 3점차 상황이고요. 전자랜드의 반격. 차바비 볼 놓쳤다 잡습니다. 야, 쇼크스 마땅치 않아요. 앞에 블락이 섰고요. 이관에게 빼줍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 이거 들어갔지 않았고요. 이게 또 삼성이 네, 아쉬운 그런 득점 찬스. 정효근 브라운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네, 파울이죠. 네. 브라운 선수가 슛을 던져보지만 그 성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스아웃 하다가 김동욱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이관희 선수 잘 했는데요. 패스도 잘 받았고요. 이게 돌아 나오네요. 네. 박찬희가 오른쪽으로 한상채 도전. 다시 한 점차. 뭔가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에요. 네. 이관희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양쪽이 인사이드를 흔들어 주면서 네. 외곽의 이 찬스를 보는 것이 그 양쪽 팀의 이제 공격의 루트가 될 수 있죠. 또 포스트 쪽에 라트리프 선수, 또 전자랜드는 브라운 선수를 활용하는 그런 미들 포스트에서의 그 득점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 팀의 이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브라운 선수가 지금 4반칙에 걸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전자랜드가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브라운 선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파울아웃이 된다면은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반칙이 이제 삼성은 커밍스인데 전자랜드는 브라운. 네. 라트립 선수가 이제는 더 힘을 발휘하겠죠. 작전 시간 요청하는 전자랜드입니다. 이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전자랜드 벤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석점 레이드 삼성이 지키고 있고 4쿼터 초반 흐름인데요. 삼성의 이상민 감독은 라트리프 선수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유도할 거예요. 네.
서 뽑아요, 서. 지금 로사일 걸 헤드야. 바로 스크리플레이 하면서. 그 다음에 여구나. 너 여기서 있으면 하고 있잖아. 문태현이 일로 슛으로 나오면 너 여기 계속 서 있으면 돼, 안 돼. 도와줘야 돼, 안 돼. 그렇잖아. 그럼 그 다 하던 대로 해줘야지. 어? 야. 수비는 뒤에 아틀리프 맞고 2대1을 야 2대아웃으로 뚫리잖아. 원카운트에서 이거 오고 알겠어? 움직이라고 알겠어? 어. 좀 다운으로 모르는데 지금 못 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네가 발이 안 움직여서 어? 다운으로 몰다가 아웃으로 뚫릴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괜찮다고 이번에 오펜스 잡아보라고. 에이 이어 네가 이거 스크린 가서 받아왔고 네, 네, you are here. You pop out to this side. You get the ball. You gotta get the ball. Chani, pop out to this side. Get it? Watch. SJ, pop out shot here. Oh, Chani. 자, 4쿼터 아직 8분 31초나 남아있습니다. 네. 수비는 지금 그 계속해서 조금 그, 그 득점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이제 그 동독자를 몰아가면서 수비가 돈독될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브라운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밀 선수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전자랜드 박찬희. 밀러. 정표근 수비 스위치를 했습니다. 박찬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죠. 문태형 리바운드. 이번이 배치고 문태형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라틀리퍼 다시 배치입니다. 멀리서 잡는 천기범. 스크린 받고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1초 청기범 돌파해서 두 점. 결국은 이제 해결을 했지만요.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섯 점 차 리드입니다. 삼성. 정효근 그 과정에서 뻗습니다. 차바이 선수가 밀려 쓰러졌습니다. 아, 이런 파울이 또 나면 안 되는 파울이죠. 그래서 네, 파울이 맞아요. 문태영 선수가 좀 손을 썼고요. 네. 자세를 낮춰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파울이 나오면 안 되죠. 김남현 선수 투입 준비합니다. 박찬이 들어가고요. 네. 지금 전자랜드에서는 외곽이 좀 필요하죠. 정효근 문태영을 뚫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계속 공격 유지합니다. 네. 자, 문태영 선수의 파울이에요. 세 번째 반칙이 되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점수가 더 벌어지느냐 다시 좁혀지느냐의 싸움이죠. 네. 삼성도 지금 전자랜드의 김낙현 또 정혁은 강성재 차별 이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길게 따라 나가줘야 됩니다. 한성진 전표근 김낙현 밀러 스크린 미스매치 들어오는 강성진 네, 잘 들어왔네요. 두 점 득점 석점차 청기범 네, 몰려 있어요. 이번 뒤 포스터 페이드웨이 5점 득점 네, 어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전자랜드 공격 처범이 빼주고 밀러가 올라갑니다. 3점 들어갔고요. 9점 차로 좁혀집니다. 네. 밀러 선수도
삼성에는 라틀리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보다는 외곽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석점 두 개째 성공시키는 네이트맨 청기범 돌파하다 빼주고 이광희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결국은 전자랜드가 또 따라오네요. 네. 김낙현 돌파 대단했어요. 플루터 이어서 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슛 직전까지 과정은 정말 화려했는데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지금 안 됐어요. 김동욱 라틀리프에게 다시 김동욱 부딪혀 쓰러집니다. 파울입니다. 정표근 선수의 파울. 그 앞서 이제 네. 김낙현 선수의 돌파 슛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네. 밀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도 됐는데 그렇죠. 급했습니다. 김동욱 라틀리프 3초 남았습니다. 페이드웨이 리바운드 전자랜드 김낙현 돌파 김낙현 아, 이게 덜, 네 들어갔어요. 멋진 돌파를 연속으로 보여줍니다. 네, 김낙현 선수가 외곽보다는 이게 들어가면서 자기 득점도 득점을 또 찾아내거든요. 네, 드라이브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박찬희가 나가고 지금 동점까지 네. 김낙현이 투입되고 만들어냈어요. 공격에서는 박찬희 선수보다는 김낙현 선수가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네, 투입이 성공을 했습니다. 김동욱입니다. 3점 길었고요. 어, 참 지금 차바비가 앞에 라틀리프 있는데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정표근 스텝 앞으로 여기서 밀러가 리바운드 파울 얻어 냈습니다. 그럼 정효근 선수가 네, 그 불안정한 자세에서 이제 슛이 들어갔는데 다행인 거죠?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네. 자, 그리고 브라운의 공백도 지금 밀러가 잘 채워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러 선수가 또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참여했고 네. 이제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4반칙 걸렸습니다. 아, 경기 분위기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4쿼터 4분 37초 남은 시점인데 동점에서 차이트 두 개를 밀러가 얻어냈습니다. 오늘 네이트 밀러 차이트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6개 던져 3개 성공. 네, 중요할 때예요. 아, 밀러를 응원하시네요. 자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꼬마 팬은 머리를 감싸주고 항상 자유킬 때 네. 네, 그 모습이 또 보고 싶네요. 김동욱이 엘리오 연결. 네, 김동욱과 라클리프의 이런 그 아이 컨택에 대한 득점은 참 쉽게 나오거든요. 라클리프 21 득점,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 김낙현 단상재에게 스크린 아, 과정에서 네. 뚫렸으면 속공인데 파울이었습니다. 네, 스크린에 네, 이광희 선수 팀 파울의 한 차이도 두 개입니다. 자, 차바비 선수 오늘 3득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1부 선거 65대 65. 두 번째 2번 들어갑니다. 네. 아, 이 2만 되면 전자랜드는 불안해요. 마치 50%였던 법칙이 있는 것 같나요? 네. 자, 이 2분이요. 오늘 전자랜드 그렇습니다. 샷클락 4초 이건희
라틀리 프리바운드. 그리고 빼내는 과정에서 공격권 유지합니다. 확실히 브라운이 없는 골 밑에서 라틀리프가 리바운드 좀 힘을 받고 있고요. 네. 공격 시간은 13초. 브라운은 현재 4반칙 벤치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우 내주는 과정. 아 이거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측이에요. 공격권 전자에 들어 넘어갑니다. 시간도 충분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네. 볼 패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브라운 선수 다시 투입되고요. 아, 빌러 선수가 잘 역할을 해주고 나가네요. 그러네요. 동점 상황. 김낙현 스크린이요. 득점. 그래 맞습니다만. 김동우. 네, 라틀리프 선수를 이제 활용을 해야죠. 라틀리프 승거칩니다. 아, 지금 와서 던지기보다는 끌고 들어가야 돼요. 네. 자, 벤치에서 직접 사인이 나옵니다. 스크린. 브라운. 김낙현. 걸러칩니다. 네, 반칙이 선언이 됐네요. 네, 장민국 선수. 네, 잘 투해요. 자, 김낙현이 오늘 돌파로 재미를 많이 보는데요. 네. 자, 박찬희 선수가 벤치에 있는 상황에서 김낙현 선수가 네. 이제 잘 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박찬희 선수가 끌고 들어가면서 찬스를 봐야 되는데 일단 김낙현 선수는 또 외곽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손자는 이제 박찬희 선수가 크지만 그래도 지금 김낙현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성장해야죠. 네. 이제 신인왕 후보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이토독에 성공시키면서 자 67대 65 두 점의 리드를 전자랜드가 얻었습니다. 아, 경기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3일절에 또 뜻깊게 펼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들어보이는 많은 팬들이 계셨습니다. 삼성이 초반 턴오버로 고전했습니다. 라틀리프에게 연결되는 과정이 번번이 좀 끊겼고 커밍스가 공격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와일드한 수비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라틀리프의 초반 득점이 브라운의 수비에 걸려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브랜디 브라운 선수 역시 오늘 골 밑에서의 파괴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라틀리프가 앞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정확도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덩크 시도도 무리로 돌아갔었고 아무래도 라틀리프의 리바운드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던 브라운 선수의 모습. 전차랜드도 오늘 원정 응원 많이 와주셨는데요. 팬들이 울고 웃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리액션이 정말 대단한 향후에 응원단장 해도 될 것 같은 소년의 모습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오늘 전자랜드의 발목을 4쿼터까지 잡고 있습니다. 29개 던져서 16개 성공시키고 있는 전자랜드의 모습. 자유투에서도 오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장면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쿼터마다 비슷한 흐름이죠. 네. 이제 2분 52초가 남아있어요. 네. 팀 파울에는 삼성이 걸려있고 전자랜드는 하나 여유가 있고요. 작전시간 각각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브라운 선수가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요. 네. 라트리브 선수가 외곽으로 나오는 건드기보다는 끌고 들어가면서 파울을 유도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랬을 때 이제 브라운 선수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슬 라클레프 김태슬 다시 받고 샤클라 5초 문태영 놓칩니다. 자,
불철된 공 누가 따냈느냐. 유평이 건드리면서 이관이 잡습니다. 김동우 스크린이요. 아 가까운 데를 봐야죠. 안에 걸렸어요? 네. 이관이 뚫고 들어가면서 땡큐! 네, 결국은 네, 이관이 선수 해결했는데 김동우 선수가 너무 그 라틴 선수 찾았어요. 지금 이관이 선수에게 줬어도 빨리 뭐 볼이 움직임이 좋았을 텐데 아, 그 결국 이건희 선수가 득점을 해내네요. 킥볼 14초로 환원됩니다. 자, 정혁은 선수 오늘 많은 출전 시간 갖고 있죠. 오늘 10득점에 7리바운드 하고 있는 정혁은. 네, 이제는 실책 싸움이네요. 아, 여기서 이렇게 김낙현 잡았습니다. 공격 처마치. 이렇게 되면은 또 네, 브라운 파울 아웃이에요. 오반칙 퇴장당합니다. 네. 지금 스크린 걸어주면서 피켓롤 준비하다가 네. 공격자 반칙을 선언 받았습니다. 아 이거 그 네. 라드립 선수 네. 아니라고 하죠. 라드립 선수와 브라운 선수의 차이, 스크린 차이는 라티프 선수는 아주 서 있거든요. 네. 네, 삼성이 좋은 흐름,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라틀리프 빼주고 이관이 몸 돌리면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틀리프 세컨 찬스 이거 들어가지 않네요. 점수 동점. 네, 벤치 사인 하나 들어왔어요. 옐로 스크린 김낙현 돌파 정혁은 스피 모브 벌러집니다. 일찍 싸움이에요. 이관휘 레틀리프 페인트존 안으로 진입 빼주고 이관이 3점 짧습니다. 이 공을 따내는 김낙현 멜로 차바위가 해결하면서 네. 앞서 나가는 전자에 듭니다. 승부처. 자, 작전 시간 하나씩 있는데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란틀리프 파스타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69-69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네, 흥분하면 안 되죠. 네. 네. 33.7초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라틱 선수에게 태클파울 경고를 줬어요. 네. 자, 브라운은 오반칙 퇴장을 당했고 과연 전자랜드와 삼성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대비를 준비할지. 이거 맨날 그렇게 지적받는 건 뭐하고 있는 거야? 나 괜찮아. 안정적으로 가. 잘 가. 사이드. 사이드. 원을 하면서 그대로 볼을 잡아. 네. 알겠지? 그래서 뭐 해도 하는 건데 잘 봐. 승부처 할 때 이제 스타일러면 결정적인 걸 자신 있게 해야 돼. 바이가 커튼 들어가. 아니, 바이도 네가 커튼 들어가. 그래서 네가 가서 교군이 걸어. 그 백 쏴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대하는데 네가 좀 팝아웃 하지 말고 롤을 해주라고 롤. 알겠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알겠어. 이쪽에 스킬링 걸고 있어. 백스킬링 걸고 있어. 헤드 한 번 내가 디펜스 라틸리프 제가 슛쏘면 리바운드 다 들어가야 되고 알겠지? 공격에서는 투맨 게임 상황을 또 이야기했고요. 네. 수비에서는 리바운드에 적극 참여.
인사이드를 들어가는 거가 좋고 파워아웃으로 나오는 거가 나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밀러 선수에게 이제 지적이 됐는데 조금 더 인사이드의 그 공략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레드 크라운 선수가 참 이 팀의 일원으로서 승부욕을 같이 보여주네요. 밀러. 킴나켄. 자, 밀러가 롤을 하죠. 투입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에요. 킴나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을 다시 잡는 킴나켄. 네, 원샷 공격을 하고 왔어요. 야, 쫄깃합니다. 69대 69. 원샷 플레이. 네, 삼성은 또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김나편 1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어요. 강상재 차바위 공격 시간 모두 소모합니다. 자, 아, 이런 상황 또 생각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공격 시간이 아니라 개시기를 너무 집중했나요? 네. 아, 이것을 강상재 선수가 해결해줬어야 되는데. 네. 해결을 못 드렸네요. 자, 접전 시간 마지막 삼성 쓰고 갑니다. 일단 0.6초가 정방판에 보이고 있는데 수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점수가 동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면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지고요. 네, 공격 코트에서 0.6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스크린을 이용해서 골 밑까지 전달해서 마무리를 질 것인지, 네, 그 스크린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0.6초 남았지만 파울 조심해야 돼요. 니 카라 여기 관이야 관인 이거 이거는 이거는 봐봐 이거 원래 잘 걸린 거 주고 지나간 다음에 돌아서면 이거 빨리 가야 돼. 어 니 태영아 태영이 이게 루피 루피 스크린. 결국 이런 상황에선 약속된 플레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상민 감독이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작전 시간 살펴봤고 그 전에 공격 시간 모두 소모될 때 우리의 리액션 왕 오늘의 소녀 팬인데 자. 지금 아 이게 아마 김나편 선수가 슛 쏘고 다시 잡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네. 하고 네. 네, 오늘 리액션 MVP입니다. 자, 정말 너무 사랑하는 팬이네요. 자, 69대 69 동점 상황입니다. 2.3초니까 지났는데요. 네. 삼성 그렇죠? 지금 시간이 2.3초에 팀 파울이 지금 전전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파울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야, 누가 이 마지막 슛 가져갈지. 자, 라틀리프 쪽으로 일단 뛰어쳤고 슛 성공합니다. 라틀리프! 라틀리프가 슛을 성공시키면서 71대 69. 네, 이것은 사실 그 어려웠던 패스예요. 네. 아, 자, 경기가 여기서 끝나면서 서울 삼성이 벼랑 끝에서 기사결승합니다. 네. 와. 리카르도 라틀리프의 결승. 두 점 슛 마지막 정말 2.1초 남기고 성공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이게 또 걸릴 뻔했어요. 김동 선수가. 네.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네, 5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릴 뻔했던 것을 이제 라틀리프 쪽으로 골이 이제 들어갔고 네. 공간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아, 김동욱이 사실 좀 시간에 쫓겨서 라틀리프 쪽으로 일단 투입을 시켰는데 네. 아, 라틀리프가 해결을 했어요. 와, 짜릿했던 서울 삼성의 승리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경기 서울 삼성 일단은 전자랜드를 잡아내면서 실력 같은 6강 플레이오프 불씨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승장 이상민 감독과 준비가 되는 대로 중계 속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경기가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풀리는 흐름이었는데 라틀리프 선수의 마지막 슛 정말 짜릿했고요.
또 브라운 선수가 오반칙 퇴장을 좀 이른 시간에 당하면서 삼성이 네. 공격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태영 선수가 네, 승리의 기쁨을 또 춤으로 승화시키네요. 자, 중계석에 이상민 감독 나와 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경기 잘 안 풀렸어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자랜드 팀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승률이 좀 야투율이 좀 저조했는데요. 아, 뭐 올해 저희 팀 같은 경우 사실 12일 만에 게임 뛰는 거라서 조금은 후반에 낮을 줄 알았는데 뭐 후반에도 뭐 사실 쉬운 슛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미스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집중력 잃지 않고 계속 시속 경기를 타고 가다가 결승적인 순간에 또 저희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하여튼 뭐 또 내일 모레 있는 경기에 또 조금 더 집중해갖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경기력을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뭐 아직 희망은 있죠? 네, 뭐 네. 희망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오늘 그 다른 것보다도 수비를 초반에 일코너 네. 들어오자마자 3-2 드롭존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전자랜드가 조금 그 외곽이 좀 약하다는 거를 간파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좀 가미를 쳤고요. 저희가 사실 올 시즌 처음에 존 디펜더를 서본 적이 한 번쯤 없었고 그다음에 브랜드 브라운 선수가 최근에 좋기 때문에 저희 게임 할 때도 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고 그렇고 초반에 좀 브랜드 브라운을 드롭존을 서면서 조금 기대를 좀 눌러보자 했던 게 뭐 좋은 디펜스 뭐 결과적으로 좋은 수비였고요. 하여튼 뭐 공격에서만 조금 저희가 아쉬웠지 뭐 수비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복귀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볼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경기 남아 있는 게 모비스, KT, LG예요. 네네. 다 뭐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할 거로?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신장이 좋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뭐 LG나 뭐 이런 데는 뭐 매치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이제 그 12일 동안 충분히 휴식을 가졌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남은 경기를 대비해서 하여튼 잘 준비해서 하여튼 뭐 신랑 같은 희망이지만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참 이 부상 선수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김동욱, 김태술, 문태영, 라틀리프도 사실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또 성장한 선수들 이야기를 안 할 순 없는데 청기범, 뭐 장민구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장민구 선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청규범 선수가 최근에 또 좋은 모습 플레이를 하고 사실 김태훈 선수나 김도근 선수 그다음에 문태훈 선수가 100% 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조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 같고요. 올 시즌 뭐 청규범 선수나 뭐 이관희 선수 그다음에 이동현 선수가 그래도 작년 시즌보다는 게임 타임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조금은 플레이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멋진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감독 만나봤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에 지금 불씨를 살리고 있고 또한 오늘 홈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승리까지 이상민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삼성은 희망을 주는 거죠. 네. 현대모비스, KT, LG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팬들에게 희망 선물을 계속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전자랜드 참 1승만 하면 네. 되는데 이게 LG전, 삼성전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1승하기 참 힘드네요. 네, KCC, 오리온. 오리온, KT 좀 하위 팀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또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홈시티와 함께하는 IB 스포츠 이벤트 IB 스포츠 페이지에 팔로우 하시고요. 2017-2018 정규 시즌 우승팀과 시즌 최종 승패 야유 어렵습니다. 네,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3월 12일까지니까요. 꼭 신경 쓰셔서 예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의 맞대결 저희 중계드렸는데 앞으로는 서울 SK도 고향 오리온 경기 남아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50분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줄입니다. 정태균 해설위원, 아나운서 정찬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